현지 시간 18일 미국의 게임 전문 시장 조사 업체인 뉴즈가 올해 글로벌 게임 시장 매출을 1,521억 달러 규모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규모보다 9.6% 늘어난 수치입니다. 게임 분류별로 모바일 게임이 전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모바일 게임은 지난해보다 10.2% 성장한 685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이 전체 게임 시장 규모의 절반에 이를 만큼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PC 게임은 357억 달러, 콘솔 매출은 479억 달러입니다. 각각 전년 대비 4%, 13.4% 성장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아시아 태평양은 전년 대비 7.6% 증가한 722억 달러를 기록해 가장 많은 게임 소비자들을 확보한 지역입니다. 뉴즈는 올해 미국 게임 시장이 39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지난 2015년 이후 중국 매출을 앞지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반면 중국 게임 시장은 365억 달러 규모로 지난해보다 약 14억 달러가 줄어드는 수준입니다. 톰 위즈먼 뉴즈 수석 시장 분석관은 지난해 중국 정부가 10개월 동안 신규 게임 판호 승인을 거절한 것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실제 지난해 3월부터 신규 게임의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게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이유에 게임 산업을 본격적으로 억압하고 나선 것입니다. 올해 이러한 정책을 변경해 다시 문을 열어줬지만 언제든 압박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즈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관련 업계에서는 최근의 미중 무역 전쟁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콘솔 게임 주요 업체들의 생산기지 다수가 중국에 근거하는 등 게임 산업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입니다.